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무를 띠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공부할 때 있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임무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 가신가 하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이해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얘기 들으니까 새로운 그 만원경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한 2015년도인가 예, 완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한국도 거기를 참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만원경보다는 몇 배 더 아주 좋은 만원경인데 그걸 통해서 뭘 보려고 하냐면 우주의 끝을 보려고 한다고 해요. 우주의 끝. 여러분 생각에 우주 끝이 보일 것 같아요? 보일지도 모르죠.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광대한 우주가 왜 존재하게 되는지, 현재 어떤 목적을 향해 존재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제가 참 재미있게 들은 얘기는 뭐냐면, 요즘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알 수 없는 블랙 물질,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이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어떤 힘이 그걸 붙잡고 있는지. 왜 성경에 그 모든 걸 다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도시에서 땅을 살 때라든지 건물을 살 때 먼저 도시계획서를 띄워봐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을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임무를 띄고 오신 예수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임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임무가 우리와는 무관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우리는 지금 이 밖을 내다보면, 밤에 밖을 내다보면은 보이는 게 별만 가득 보이는데 사실 더 큰 만원경을 계속 보면은 사실은 은하 하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은하가 나타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는 지금 뭐 은하의 끝을 본다고 그러는데 얼마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대략 1에서 2천억 개, 억개 정도의 은하가 있다 그래요. 현재 과학자들이 그 만원경을 가지고 보면은. 근데 지금 만원경 가지고는 끝을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새로 더 몇 배 개량된 만원경을 가지고 보면 끝이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죠. 또 다른 은하가 나타날지 모르지. 근데 어쨌든 현재 발견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약 2천억 개 정도의 은하가, 별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은하가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데 보통 은하 하나에 1에서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니까.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에 조그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여기까지 오셨냐 이 말이에요. 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제자들 공부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임무를 띄고 오셨다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은 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걸 먼저는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하실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가에 대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많은 은하가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은하가 있고 수백 광년을 가야 100만 광년, 뭐 15만 광년, 10만 광년, 150만 광년을 가야 이런 은하 하나가 지나갈 정도로 되는데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쏘아 올린 그 인공위성, 보이저 1호인가 2호인가, 그것이 아직까지 이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빨리 가도 아직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이 은하 하나가 10만 광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인공위성이 태양계를 벗어날 확률은 거의 없죠. 10만 광년, 아직도 10만, 빛으로, 빛 속도보다는 느리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로 되어가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전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삼계탕용 닭을 몇만 마리 키우고 있는 그 닭장에 가가지고 닭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죠? 운명이 뭐예요? 운명은 여름에 삼계탕으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다른 운명, 인간도 운명 마찬가지. 이 천사들 가운데 반역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대적 가운데 함께 한 편을 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냐면은 성경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에게 맡겨진, 아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뭐냐면 사단을 없이 멸해서 영원한 불못에 가두고 사단에 의해서 더럽혀진 우주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이 지구 안에 있는 인간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사역, 구속의 사역도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역이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야 함까지 다 예수님이 해야 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임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에서 이 땅덩어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오셔가지고 30몇년 동안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출하는 그 대속죄를 지시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맡으신 임무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처음에 이것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세상을 불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가지고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불태워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이제는 지금 구출해내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 그리고 다 구출해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를 잡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두시고, 범죄한 인간도 가두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현재 이 시점은 뭐예요? 시점은 인간들을 지구에서 구출해내고 계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임무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물어보나 마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임무가 뭐냐? 마귀를 없이하는 것,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사단을 잡아서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잡아서 영원한 형벌에 가두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그것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이루시고 나서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해서 영원히 불 가운데 가두는 것. 그리고 세상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아들이 모든 나라를 다시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해서. 그 일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임무인데, 실제로 구속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다음에 사망을 패하고 사단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기억하실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임무를 다 끝냈다고 하는 말이고 또 구속사역을 끝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는 다른 말씀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일을 다 끝내셨는데 지금 일이 끝나느냐? 아니요. 지금 끝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계속해서 더 구원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가 있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몇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죠?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숫자는 잘 모르죠. 숫자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원은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니까 가지가 꺾이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믿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몇 명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 그럼 잘 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지금 900명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몇명 남은 거예요? 100명 남은 거예요. 1,000명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명이라고 그러면 900명이 980명이 되고 80명이 990명이 되고 그러면 점점 뭐가 가까운 거예요? 이 세상을 끝낼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기 오셨다 그러면 그 제자들도 틀림없이 이것에 대해서 임무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한 번도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한 번도.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관계에서 굶주리고 제자들이 식량을 구하러 밖에 나갔는데 식량을 구해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예수님 왔을 때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왜이 땅에 왔는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 또 베드로도 보고 사도 바울도 보면 그들 여러분 그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임무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거 보면은 베드로 후서 1장이라든지 베드로서 보면은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또 사도 바울 같은 말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건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제자들도 마찬가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의 삶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건 뭐냐면 우리가 왜이 땅에 있는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 삶도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왜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께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오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왜 자기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대신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 제자로서의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의 일을 마치기 위해 오셨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오셨고, 사망을 패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때가 아직 아니고 그게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또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 예수님이 자기의 임무를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먼저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리도 이제 제자로서 나중에 우리 배우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는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자기 일보다는 임무를 성취하는 것. 그것이 그 삶의 우선순위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신이 하신 거라면 이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면 중요한 것부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친한 친구하고 내일 어디 가기로 약속하고 또 누구하고 아주 사업상 중요한 일로 무슨 약속이 있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취소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 우선순위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물질적인 거, 먹는 거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을 때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였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말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드셨는가 그러잖아요. 드시지랑 아니.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이분들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급한 일이 생기면 밥도 안 먹고 하잖아요. 요즘 뭐 애들이 게임하느라고 밥도 안 먹고 하지만은 그것은 급해서 그것보다는 거기에 미쳐서 그런 거지만 쉽게 빠져서 그런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볼 때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그런데 옆에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막 죽어가면서 살려주세요. 그래. 막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나 병원 좀 데려다주세요. 막 나 죽어갑니다. 그러는데 나 점심시간이라 안 돼요. 그러고 가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다고 이 말이에요. 왜?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점심 먹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이 사람 건지는 게 중요해요? 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시고 피곤하셨지만은 제자들이 먹을 것도 가져갔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근데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임무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배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사도바울을 봐요. 사도바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자기에 맡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뭐라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 말. 그럼 뭐 하면 목숨보다 더 그 일이 중요했다는 얘기죠. 목숨보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랬다 하면 그들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역시 어떠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의 주님의 제자거든요. 그 어떤 제자냐? 저는 진짜 좋은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따르느냐는 거예요. 안 따르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기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쭉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고 제자들에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사를 볼 때에도 신실한 삶, 신실하게 산 그리스도인 삶을 통해 볼 때는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우선순위도
충성, 충성심, 신실함. 우리가 이 일을 시켜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해, 대답도 잘하고 하기도 잘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일을 맡겨보면 안 해요, 못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적은 일을 맡겨지지도 성실하게 계속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충성심이라는 게 지속성, 임무를 계속해서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어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이제 중고등부나 뭐 주일학교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일꾼에게 맡겼을 때는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고 안 놓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안 놓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할지 안 할지를 확신이 없어. 왜? 충성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일을 맡겼을 때는 그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충성스럽게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러한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헌신적인 그런 분이었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주무시지도 제대로 못하고, 어떨 때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오로지 그렇게 하시면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께 그런 임무를 띠고 오셨다는 게.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이건 왜 만든 거예요? 이건 이 화이트보드에 글자를 지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건 왜 만들었느냐? 물에 담아서 컵을 마시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건 왜 만들었냐? 이건 글자를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 화이트보드는 왜 만들었어? 여기다 글자를 쓰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도 보면 다 만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대로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 목적대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목적대로 안 쓴다 그럴 때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최선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떠느냐. 그리스도인들, 또 좁은 의미에서 제자들. 제자들은 왜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목적이. 사도라 그럴 때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해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럴 때는 보낸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보낸 뭐가 있어요? 임무가 있고. 있단 말이에요, 임무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선생이 있고, 우리 선생이 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생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을 거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맡겨진 임무가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은사라, 또는 재능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역할이 있고,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쉬운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각자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첫째로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도, 좁은 의미에서 제자도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는 거의 어때요? 제외되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좁은 의미에서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다 충성스럽게 해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했을 때는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사회 그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좁은 의미에서. 왜? 이것이 워낙 이 크니까. 그렇게 부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역할이 뭐냐, 임무가 뭐냐, 보낸 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임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임무가 있다. 맡겨진 임무가. 큰 의미로 보면 아까 하나님의 역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다 나눠져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지어도 어떤 사람은 타일을 붙이고, 어떤 사람은 또 파이프 공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삭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있어서 각 제자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다. 그러면 임무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이 임무에 대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알고 있었고, 그 임무를 성실하게 행하셨다. 그 말. 근데 똑같이 임무를 맡고 있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뜻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게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삶을 보면은 뭐가 가장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정상적인 바울이 온도로 100도라 그러면은 100도라 그러면 그리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비정상인은 아니죠.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래 얘기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정상이라고. 누구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정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른 골로새 교회 이런 여러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지. 자기가 정상이 아니면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러고 나를 본받지 말라 그러지. 근데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자기가 백도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진짜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100도 하고 50도 하고 10도 하고 해서 성도들에게 당신이 백도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러면은 10도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래. 그럼 어디라고 그래? 주로 중간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실제로 사실 그렇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정상적인 제자의 삶이 아니야. 내가 좁은 의미로. 50도짜리가 정상적인 제자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50도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100도라고 하면 주님의 명령이 100가지라고 하면 몇 가지 지키는 거예요? 100가지 지키는 거예요. 100가지. 이렇게 비유해 보자면 10도라고 하면 몇개 지키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서 10개. 50도라고 하면 50개. 그러면은 100가지 중에서 나머지 50은 누구 걸 지킨다는 거예요? 누구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50개는 내거 하고 50개는 주님 거 하고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에 있어서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존재, 어디에 존재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그러면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뭐, 내 꿈은 어떻고, 무슨 그런데요. 그건 제자의 삶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꿈은 없어요. 죽었는데. 나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나고, 여기는 친구예요. 잘 생각해 봐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죽고 싶어요? 친구가 죽는 게 좋겠어요? 보통 우리는 친구가 죽는 게 좋다고 그러지. 근데 둘다살 수는 없어. 그런데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그런단 말이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그 대신 나를 위해서 네 남은 삶을 살수 있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대답을. 왜냐면 안 죽으려니까. 아니면 반대로 네가 죽어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살겠다. 그럼 이 사람 죽으려고 하겠냐고. 우선 안 죽으려고 그러지 일단은. 그래. 이 사람 내가 예를 그랬어. 그래 친구 보고 네가 죽어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살아줄게. 내삶안 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친구를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 친구의 뜻, 친구가 하고 싶은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 우리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이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후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라며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정직한 거예요? 우리 삶을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 죽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정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같이 그렇게 절반은 나를 위해 살고 절반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제자의 삶에는 맞지 않아요. 주님께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헌신을 하시고 수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 있어서 이기심을 찾아볼 수 있느냐?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오로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뭐예요? 물질과 자기의 모든 육체를 거기에다가 쏟으신 분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 우리 예수님. 근데 이 이야기를 할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제. 나도 이 땅에 지금 분명히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 자체로. 왜? 제자니까, 주님 제자니까. 아니,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임무가 있는 것은 사실. 그 다음에 그 임무를 성취해야 되죠. 성취, 맡긴 일을 성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세 달란트, 어떤 두 달란트 다 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성취를 해야 할 임무를 우리는 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의 임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분량을, 은사의 분량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모세처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어떤 사람 자기가 사도 바울처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도 한 명이지 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선교사는 아니에요. 성경 그렇잖아요. 다 사자, 다 사도계느냐? 다 선지자계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맡겨진 은사의 분량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은사의 분량을 알아서 그 일에 자기가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잘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모든 사람이 다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원하시지도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세요?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적은 것도 맡길 수가 있다면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에 충성하면 되는 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에 충성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 제자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임무와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고 충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절대 비교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제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경쟁하게 돼 있어요. 마라톤을 해도 1등을 해야만 하고, 모든 경주는 경쟁하게 돼 있지만, 그리스도인 삶은 경쟁이 아니에요. 절대로 경쟁이 아니에요. 나 혼자 달리게 돼 있는 거고, 나에게만 맡겨진 거고, 다른 사람이 맡겨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내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경쟁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적은 것에 그 일에 충성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게 자기 것을 알고 자기 것에 충성하는 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뭐라 했어요? 내가 많은 일을 했음에 그래요? 그런 거에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내게 맡긴다 그랬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제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임무를 충성스럽게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 맡겨진 임무 중 하나가 뭐냐면 제자 훈련이었죠.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러면 주님께 제자 훈련을 다 마쳤어요. 마치 이들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임무를 맡겼죠. 뭐예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서? 세계 각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했어요? 제자를 삼고. 첫째 임무죠. 열두 제자에게 맡겨진 거.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렇죠?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 아, 여러분 볼 때, 열두 제자들이 이 임무를 수행한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수행했어요. 수행했어요. 영혼 구.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일단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도와 가르침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키게 해야 돼요. 이런 임무를 제자들은 행했는데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해야 할 일이 뭐냐? 결국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임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충성스럽게 행해야 정상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방해된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피아노와 연관되지 않은 모든 것은 절단했다. 그게 오로지 뭐예요, 머릿속에는? 피아노. 자도 피아노. 깨도 피아노. 오로지 피아노. 피아노 연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아니스트 성공했다는 게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자기에게 맡긴 임무, 그걸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사도바울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제자로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임무를 띄고 오셨고, 그 다음에 분명히 그는 자기 임무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임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그 우선순위를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충성스럽게 행하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그런 선생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